나의 최파타 패밀리 위크 맞이 찐 가족들만 모십니다. 최파타 패밀리 초대석. 만나면 툴툴거리지만 전화 한 통에 바로 달려와주는 정 많고 의리 있는 남자. 데뷔 때부터 20주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오히려 한결같은 모습이어서 좋은 성발라 성시경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시경입니다. 아니 우리 성시경 씨가 그 목소리에 아이덴티가 딱딱 있네. 거의 진짜 안녕하세요 네. 최하정급이에요. 아 아직 뭐 선배님 정도는 아니지만 어머 어떻게 네. 말 한마디가 탁 한데 건방지면서 아주 그 묘하게 24년째 건방지다고. 야 진짜 네. 참 진짜 건방진 거 보여드려요? 아 대단합니다. 아니 목소리 하나에 어떻게 그렇게 딱 도도함이 들어있지? 아닌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이디잖아요 저희의. 그렇죠. 네, 뭐 네. 저희는 얼굴도 아니고 목소리가. 난 얼굴도 돼. 예전에 스키장에 가서 네. 이제 누가 알아보면 좀 곤란하니까 스키장은 안 알아보잖아요. 고글에다가 네. 마스크에다가. 근데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다 그렇지. 뭐야. 그러니까 특히 라디오 할 때가 좀 더 심했던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확실히 딱 다시 해봐요.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성시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어요. 이제 안 싫어한데도. 안 싫어하지. 아니, 남자들은 지금 좀 콘서트 관객 반 이상이 남자예요 요즘. 아 그러니까 해냈어요. 예. 모르겠어요. 이게 해낸 거라고 해야 되는지. 해냈어. 아니야 해냈어. 이제 어색하기도 나도 하고, 예. 나도 무릎을 꿇었어. 왜 왜요? 아니 옛날에는 성시경 하면 성발라고 막 너무 그러니까 나라도 안 들어봐야지 했는데 이젠 하루도 안 들을 수가 없어. 진짜로요. 고맙습니다. 내게 오는 길. 아 진짜. 까까하지 않으세요. 무슨 노래예요? 내게 오는 길 맞잖아. 내게 돌아오는 길. 내게 오는 길. 내게 오는 길. 내게 오는 길은 맞는데 그렇게 제목으로 노래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나나 오는 길. 사랑한다는 그 말. 아 에코 됐어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없이 그대를 어떻게 내 마음. 진짜 음악에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니지, FM DJ라는 건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산책하고 그럴 때 늘 성시경 씨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연말에 많이 네. 듣는 노래 네, 네, 네. 그리고 얘가 해주잖아 성시경 씨가 1위더라.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맞아 김정은 형 나왔는데 거짓말 노래 좋다고 하고 G.O.D 나왔는데 혼잣말 좋다고 바뀌었구나. 네네네. 아유 어제도 우리 화정우 씨 나왔는데 내가 진짜 그 책을 감명 깊게 읽었거든. 네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달린다. 아니 그 달리는 사람 이랬더니 네. 걷는 사람이라고 그걸로 책 냈으면 차라리 낫겠다. 아니 공교롭게 어제 하정우 형이 연락이 와서 예. 연락했더니 난 벌써 갔다 왔다. 그러니까. 와 양선아 씨가 네 시정님 치즈케이크 만들어 오셨었잖아요. 혹시 저 예쁜 분홍 케이크도 시정님 작품 아닙니다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우리 이지영 절친이 예쁜해 주신 건데 너무 예쁘네요. 예 시경 씨가 했다 커팅. 진짜로요? 예 우리가 둘이 커팅하면 약혼식 같으니까 혼자 커팅해 주세요. 약혼 할까요 그냥? 예 결혼도 아닌데. 결혼도 아닌데 그래. 하여튼 뭐. 뭐 사귀는 여자친구는 없죠. 네, 네. 네 아직 왜 늘 없어? 그것도 좀 너무 아깝다. 네. 뭐 또 한숨을 쉬어. 도도하게 나와야지 뭐 한숨을 쉬어. 도도하게? 예. 네. 아니 그러면 진짜로 진짜 내일이 이제 제가 마지막 생방이잖아요. 네, 네. 진짜 이제 이틀뿐이 없으니까. 너무 예. 수고하셨어요. 한번 마음껏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진 사람이 이상형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어떤 네. 사람이 좋아질 확률이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좋았다던가 이런 스타일이었다던가가 아니라 그냥 좋아진 사람이 스타일이 되는 건 거죠. 근데 좋아지는 데는 이유가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꼭 하얘야 돼. 뭐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사람이 좋아. 그런 거 없지. 키가 커야 돼. 지성적인 사람이 좋아. 생머리가 좋아. 뭐 이런 게 좀 알아야 돼. 뭐 이런 거 없지. 생머리도 좋고. 그렇지. 지성적인 그쵸. 사람도 좋고 백지미도 좋고. 그렇지, 그렇지. 허연 사람도 좋고 검은 맞아. 사람도 좋고 노란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그게 눈이 낮아진 건 아니야. 네, 그럼요. 그치, 그럼요. 맞아. 사람의 매력이니까. 맞아. 근데 되려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이상형이 딱 있는 사람. 그렇지, 나는 그렇지, 오히려. 뭐 키가 이래야 돼. 나는 좀 눈썹이 뭐 막 해 좀. 얼굴이 좀 흐르는 사람이 좋아. 아니면 나는 막 눈썹이 진한 사람이 그래, 좋아. 그래, 난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좋아. 뭐 이런 게 전 없어요. 쌍꺼풀은 그렇군요. 있으면 있어서 이쁘고 없으면 없어서 이쁘고.
그 최현아 씨가 네네 하세요. 시경 네가 해. 왜? 아니 왜냐면 아 오랜만에 경험하네. 그래 아니 돈은 누나가 받고 왜 계속 그러니까 그게 돈의 문제가 네. 아니라 최현아 씨가 얼마나 사람들이 너의 목소리를 아, 그런 거, 알겠습니다. 듣고 싶어해. 자 시경 오빠는 벌써 오셨겠죠. 화정 언니와 시경 오빠의 최강 케미 오랜만에 기다려줘요. 최현아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시키네 어쩌네 난리가 네네. 났더라고. 아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길래. 아니 나는 시경이 목소리 많이 듣게 하려고. 제가 되게 네. 투덜거리는 게 저는 네. 노래를 할 때 마이크를 잘 못 넘겨요. 왜냐하면 제 슬픈 노래를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걸 이제 객석을 아, 물론 이렇게. 물론 뭐 히트곡이나 뭐, 뭐 거리에서는 다 같이 부르는데 희재를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제 후배들이 히트곡이 생기면 아예 노래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행복하자 다 해줘요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자이언티는 예만 해요. 멋있다. 예. 아프지 말고 하면 오만 해요. 예. 아. 자 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서명수 씨, 시경 오빠 빨리 와서 우리 화정 언니 도와주세요. 언니 울보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 화정 언니는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아까 내가 시경아 나 울컥할 때 도와줘. 뭐 목성이었다 그래. 뒤도 안 들어. 뭐 오케이. 너무 전문 분야 자기 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걱정 마 걱정 마. 근데 네. 울어도 예쁠 것 같은데. 못생겼대요. 제 동생이 울지 좀 말라고. 참. 네. 또 여자들은 못생기셨다 그러면 눈물이 쏙 들어가잖아. 아, 진짜? 흉하다 그래. 흉하다 그래야 돼.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알겠습니다. 막 이래야 돼. 못 봐줘 못 봐줘. 근데 울어야죠. 울어야 돼요. 라디오를 지금 10년도 아니고 지금 27년이면. 27년을 했는데. 이야. 우리 성시경 씨가 뭐랄까 라디오 피플이랄까? 진짜 라디오 DJ도 오래 했고 그야말로 시대에 잘 자요 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제 청춘을 라디오에 바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제가 제일 바쁘고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못 나가는 매체인 라디오를 그치. 부여잡고 그러니까 그때 팬들과의 끈끈함이 아직도 맞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확실히 라디오 팬들은 달라요. 그렇죠? 그럼요. 다른 매체 팬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왜 하냐. 이거는 이것만의 매력이 있기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못 넣는 그럼요. 게 있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현무 씨 라디오 시작할 때도 다 좋은데 2년은 채우라 그랬거든요. 그 2년 동안의 팬이 형의 백신이 돼서 맞아. 힘들 때마다 병균을 막 고쳐준다. 와 너무 좋은 말이다. 근데 형이 나한테 네 말 듣길 잘했다고 진짜 그렇더라. 라디오 팬은 다르죠. 정말 다르고 어디서 무엇을 해도 힘이 되고 그리고 원래 강남에서 그렇게 연예인 보고 뛰어오는 사람 거의 없잖아. 나는 뛰어오는데 보면 다 라디오 애청자야. 그렇잖아. 그렇죠. 내가 무슨 탑스타도 아니고 미몰에서 뭐 100m에서도 뭐 아우라가 나온 사람이 아닌데 뛰어와 보면 라디오 있죠. 근데 그걸 아는 걸 거야 아마 사람들이. 최하정 씨가 라디오가 아니어도 다른 일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런 애정을 갖고 해줬다는 걸 아니까. 저도 그 젊은 날에 어디 가서 행사할 시간이잖아요 항상. 그렇죠. 가수는 그게 돈인데 그치. 아니지 라디오에 붙어있는 걸 보면 우리 편 막 맞아. 끈끈함 이런 게 분명히 있죠. 그 감성들이 있어. 그렇죠. 제가 27년인데 성시경 씨도 데뷔 24주년? 네 데뷔하자마자 나왔었죠. 와 그래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로맨스여 영원하라였나요? 맞아. 우리 시경이 머리 진짜 좋다. 여기 써있네요. 써있었구나. 네,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뒷줄도 안 읽어. 전 옛날에 꽁트할 때 뒷페이지를 안 넘겨가지고 네네네. 꼭 뒷페이지 넘기라고. 예. 그때 뮤지션들이 참 많이 나와서. 맞아요. 예, 예. 신해철 선배님도. 맞아. 그래. 박효신, 유희열. 그래, 정말. 그때 그거 참 재밌었죠. 맞아요. 그 정말. 음악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거였어요 음악이? 뭐 어떤 거였죠. 근데 순발력이었잖아 거의 다. 맞아. 대본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리고 다 뭐 연애 얘기. 예, 예, 뭐 예, 예. 참 그때가 너무 신선했던 것 같아. 그때 라디오의 뭐 마지막 황금기였죠. 맞아요. 진짜. 요즘은 그런 프로도 많아지고 했는데 맞아. 진짜 라디오의 황금기였고. 마지막 황금기. 그 전이 훨씬 황금기였고. 예 맞아요. 마지막 황금기. 네, 최파타는 참 소중했죠. 그래서 그때 강부자 선생님도 이 코너를 들으시고 야 참고 애들 매력 있더라. 진짜?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영광입니다. 맞아요. 뭐 우리 윤여정 선생님도 너무 성시경 씨 팬이고. 너무 뵙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요. 막걸리는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예. 안홍주님이 네 성시경 씨가 최파타 출연했을 때 최하정 씨한테 음악방송 DJ를 제일 오래 한 분인데 음악에 관심 없는 분이라고 할 때 너무 웃겼잖아요. 출연 때마다 성시경 씨 데뷔곡 물어보는 것도 웃겼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음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이런 예. 게 있어? 어, 그래? 우리 지난 출연분 모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진짜? 야, 나 부끄러운데요. 얼마나 또 막말을 했을까? 들어볼까요? 성시경 씨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시경입니다. 잘 자요. 한번 해봐요. 잘 자요. 오! 있고요. 네. 자, 안경 벗은 모습으로 인사하세요. 예. 자, 자, 예, 파워타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디오도 네, 다 좀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났다 진짜. 크게 났죠? 예. 야, 안경의 힘 최단이 해라고 성시경. 뽀로로. 아, 안경의 힘. 성시경 데뷔 20주년 특집 내게 오는 길. 20년 동안 한결같이 노래해줘서 고마운 성시경 씨 오늘 첫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우 그냥 네. 그냥 해요. 저 오고 갈지. 네. 죽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그냥. 노래를 모아 왜? 야 너는 어떻게 너는 나의 봄이다 그렇게 시베리아의 한복판 겨울처럼 소개를 하니? 뻔뻔하게 한번 해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성시경이요. 너는 나의 봄이다. 그래 하고. 그래. 좀 잘 좀 해봐.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봐요. 끝날 나갈 때 해드릴게요. 네. 시키지 마 자꾸. 다 하잖아. 네, 라디오를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멋있죠? 네. 저 멋있죠? 오. 네. 뭐야? 발라드 가수는 발라드를 그냥 부를 그 수는 있어요. 그 남자 한번 해봐봐. 뭐라고? 그 남자. 어? 큐. 그 남자. 건조. 그 알았어. 지금 내가 한번 해봐. 너무 지금 괜찮을 쭉 들으니까 거의 파워 허리스먼트인데요. 그거잖아요. 현빈. 얼마나 얼마나 더. 아, 지금 먼저 술 먹었다니까. 자자. 너를. 네. 자. 어머, 나 지금 눈 감고 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누나. 얼마나 얼마나. 이거 자, 근데 오늘 새 음반 얘기는 안 해요? 두 분 수다가 재밌긴 한데 10년 만에 나온 앨범인데 예. 네, 새 음반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프로에서 네네, 다른 프로에서 할 거예요. 네. 자, 성시경 씨 이음새 조인트 들으면서 예. 조인트, 조인트. 네. 네, 좋은 곡이요, 조인트. 방송에서 또 음악이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아, 네, 태양계라는 좋은 더 솔라 시스템이라는 곡이 있죠. 네. 아, 있어요? 그렇게 등록돼 있어요. 더 아. 솔라 시스템이. 아, 정말? 태양계 몰라요? 알아요. 음악 좀 들어요. 저기 목금토. 아니, 화성 뭐? 아니 아니요 제 노래 몰라요? 솔라 그게 있어 화성? 몰라 히트곡이야? 나중에 들어 한번 해봐요. 히트곡은 살짝.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아니 파워 허레스먼트라니까 거의 지금 해봐 저거 해봐 잘생겼다 그러니까. 해봐 못 듣네 내가 못 듣어 그래도 우리 시경이 또 다 해줬네. 손지연 씨가 그땐 목소리 더 깔았네요. 아닌데 어리니까 까는 거야 어리니까 아, 조금 젊다 목소리가 둘 다 그쵸 그러니까 어 나는 목소리가 미류나무 꼭대기에 걸려있네. 아, 미류나무라는 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미르나무 꼭대기에 나나나나가 걸려 있네. 아 그래. 이거 아는 분들은 지금 예 우리 세대입니다. 예 클래식입니다. 네네네네. 예. 황구아 씨가 두 분 다 목소리가 변함이 없어요. 아,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김동준 씨가 원래 시킨다고 저렇게 하는 성격이 아닌데 화정 누나 말을 참 잘 듣네요. 그러니까 착하네 우리 시경이. 누나한테만 잘하는 거야. 성정미 씨가 잘 자요 버튼. 자 꾹. 잘 자요. 지금 너무 섹시하다. 그렇게 잘 좋아했다고 잘하고 걸려 방송에서 잘하고 잘하고 3341님이 네, 성시경 씨는 화정 언니 같은 여자 만나야겠네요. 시경 씨 휘어잡는 사람 흔치 않은데 어, 그래 나 같은 여자 만나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계속 백년회로 할 것 같진 않아요. 서현주 씨가 네. 20대부터 시경 오빠 팬이었어요. 지금은 아이도 둘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요. 제가 축가 예매하는 달마다 신랑에게 죽기 전에 축가 콘서트 한번 갈 수 있을까 했습니다. 신랑은 죽기 전에는 가지 왜 못 가? 할머니 데도 갈 거냐고. 할머니 데도 콘서트 하시면 갑니다.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성시경이에요. 아 축가 예매가 뭐야? 축가 콘서트가 있어요? 예, 예. 십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어 그래 엄청 걱정했었지. 네네, 근데 우리 시경이는 팬들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 근데 공연장 아니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근데 특히 그런 게 막 그래서 그랬고 뭐 취소해도 된다 막 이랬었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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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읽었다고 그거 인별그램. 결국 나 진짜 피어서 어떡하냐. 근데 뭐 청왕리에 끝났다고. 근데 그 마음이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사실 싸이 형은
젖는 걸 되게 좋아하고 노래도 흠뻑 쇼 콘서트도 그렇게 하는데 제 노래가 사실 가만히 들어야 되는 노래인데 비가 쫙 와서 발까지 다 젖으면 그게 노래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근데 뭐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잘 끝났어요. 그래요. 2505님이 네, 와이프와 함께 성발라 콘서트 갔던 유부남입니다. 비 내리던 날 노천 콘서트는 정말 멋졌어요. 와이프가 그날 이후 성발라 덕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봐, 그날 이후로 더 덕질이 시작했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좋아하고 아내분이 저를 좋아하시겠다는. 고맙습니다. 노천 콘서트가 너무 좋았었대요. 오히려 또 될라니까 일이. 정보람님이 네, 시경 오빠 콘서트 우중 콘서트였는데 끝나고 컨디션 괜찮으셨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전혀 괜찮았어요? 비 맞아서 힘들. 아니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3시간 반을 비 맞는 게 힘들지 움직이고 옷 갈아입고 이동하면서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도 저런 화법을 배워야 돼. 이러면서 예 힘들었어요. 아니 화법이 아니라 진짜로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진심. 네. 네. 성정미 씨가 남성 팬 많이 늘은 거 축하드립니다. 이윽고 그들이 찐 시경을 알아봐줘서 참 좋고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뉴진스랑 아이브를 좋아하는 우리 남편이 시경님 유튜브를 보면 손수라고 있길래 빵 터진 적도 있습니다.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은 캐릭터래요. 아, 그렇죠. 우리 또 성시경 씨가 이제 주당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술 마시면서 일하고 술 마시면서 몸 관리하고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슬슬 한계가 오고 있고 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게 청춘이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청춘은 간다. 주말에 자면 되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말에 자면 되지 않잖아요. 그치, 이제 안 되지. 하여튼 하여튼 대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튜브에도 남성 팬들의 달달한 댓글이 달려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즐거워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남자 팬들이 없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표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하여튼 국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안하다고 제가 형을 싫어했었는데 오해했었다고 그렇잖아. 약간 아니 오해 느낌이. 아니 오해가 아니라 그냥 싫었었대요. 왜 싫겠어? 왜냐면 자기 여자친구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재수가 없지. 근데 왠지 인정할 순 없고 차은우면 네. 에이씨 에이 근데 어 성시경 이상한데 못생겼는데 뭐지 아, 노래 가창력 신 이런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기도 결혼도 하고 애도 생기고 근데 저 형은 아직 결혼도 못하고 국밥을 막 푸룩푸룩 소주랑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남자다이 내 젊은 날에 많은 부분이 저 형의 노래였고 저 형을 좋아해서 질투했던 내 여자친구는 없고 내 아내가 있고 그러니까 아, 이 형 좀 좋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너튜브를 보면 확실히 우리 성시경 씨 매력이 그냥 진솔한 그 우리는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감사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점점 더 멋진 뮤지션 멋진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싶네요. 이 은혜 씨가 성시경님 철업디가 성대모사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기분이 어떠신지. 프로그램까지 잡술텐대로 따라하셨던데 동의는 받으신 건가요? 동의 같은 건 없고요. 그 형은 평생 동의를 얻고 뭘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김희애 씨에게도 예. 성시경에게도 그냥 자기 맞아요. 멋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잡술텐대 할 거예요. 우리 저기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하정 씨 나간다면서요. 예, 예, 예. 난 잡술텐대도 나가고 먹을텐대도 나갈 거야. 어 언제든지. 그 대신 본인의 맛집을 한번 까주셔야 예, 예. 돼요. 그럼요. 깔 때 많죠. 그러니까. 어, 깔 때래. 죄송합니다. 아니 까다는 표준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공개해드릴 때 많고. 껍질이 까다. 예, 껍질이 까다. 어 진짜 먹을텐대 한번 나가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최하정 씨만큼 또 후디가 없으니까. 전 고맙죠. 네. 약속. 저도 최하정 씨 언제든지 부르시면 예. 필요하실 때 쓰시죠. 정말요? 불러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증인. 네. 네네. 정선미 씨가 아, 진짜 힘들다. 이게 게스트가 이렇게 있는 게 해봐, 해봐, 해봐. 누가 DJ야? 있어 봐봐. 해봐. 아침마다 철 지금 케이크 찍어 먹고 있습니다. 나 시켜놓고 철파엠 김영철님의 성대모사만 듣다가 진짜 시경님 목소리 들으니까 막힌 속이 뚫리는 기분이라고. 김영철 씨 성대모사만 들었대. 여러분 철파임은 너무 재밌잖아요. 아, 영철 씨도 너무 잘하고. 아, 근데 딱이에요. 그 시간대. 뭐 진짜 모든 걸 다 성대모사를 하니까. 근데 오리지널 들으니까 역시 다른 게 있잖아요 또. 그거 참 재주예요. 그게 재주야. 어떻게 나쁜 것만 딱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아 비슷하다가 아니라 어 내가 저렇게 좀 안 좋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아니 그러면 김영철 아니 그 성시경 씨 성대모사 누가 제일 잘해요? 딱 느낌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난 뚱시경이 사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같아. 나는 뚱시경은 백종원 형 너무 잘하지. 100%인 것 같아요. 맞아. 아니 너무너무 재능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 백종원 쪽으로. 근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 게 난 맨 처음에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그분이 유명해지시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했을 때 내가 어머 시경이가 뭐라 그럴까 이걸 내가 살짝 걱정이 되면서 네, 너무 많은 이제 개그맨들이 예. 와서 아 그 되게 뵙고 싶어하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래서 아 전혀 괜찮다고 그럼 그래서 그... 한 대만 세게 때리겠다 그랬거든 만나면 그치 이게 성시경이지 아 근데 진짜 예. 진짜 한번 같이 뭘 해볼까도 싶었는데 진짜 한 순간에 너무 갑자기 스타가 돼서 맞아 바빠지죠 스타한테 뭘 하자고 하기도 좀 정말 뭐하고, 같이 한 번도 예.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이 정도까지 했으면 자기가 연락해야지 그렇지 그럼. 맞아 그거지 그럼 어린 게 그, 아니 뭐 가, 아, 이런 나이는 꼰대다. 상관없는 이런 거 꼰대 이런 거 꼰대 아니야 그냥 여러분, 꼰대예요 쏘리 그래 그래 파워하랬으면 듣 그래. 꼰대 라떼 자 라떼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 얼마나 신선한데 신권 신권 신선한 꼰대 신선한 꼰대 자기가 자기를 신선하다 그러는 그러니까, 게 벌써 예. 꼰대예요 그래 네. 꼰대야 맞아 네. 그 신선함은 상대가 네. 정해야죠 먹을 텐데 자 여러분 성시경 씨의 좋을 텐데 듣고 먹을 텐데 듣고 오시죠 먹을 텐데 듣고 4부에도 성시경 씨와 함께 할게요 숟가락 꼭 잡고 보실 수 있어 예, 예. 국물을 퍼먹는데 너의 손 꼭 잡고 전화가 또 왔었다면 죽은 얼굴을 붉히는 너 집에 돌아오는 길은 포근한 달빛 내가 알아 그에게 선물을 또 받았다면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너 집에 햇살처럼 밝은 그녀와 함께 So good 달콤하게 Life is 즐거운 시간 최화정의 Power Time 자 최화정의 Power Time 4부 시작됐고요. 어느덧 예. 24년차 가수인데 신인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남자 그래서 더 매력이 커지는 성시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최화정 씨 유튜브가 기대가 되는 게 예. 사실 이 방송 온에어가 꺼졌을 때만큼 대화를 해주시면 무조건 네.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불이 들어오면 말을 많이 줄이시네요. 예.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꼭 봐주세요. 아, 언제든지 부르시면 예. 갑니다. 네. 예. 자 성시경 씨가 근데 이렇게 오래 활동할 거라고 이렇게 장기 집권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글쎄요. 그건 예상이 뭐. 안 되지 않아? 전혀 안 되죠. 솔직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고 싶지만 팬들이 사실 또 관심이 없거나 외면하면 오래 할 수가 없어 활동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조상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뭘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아니 이렇게 공연이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다 신기하고. 거기다 그것도 막 몇 분 만에 매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못해. 그러니까 다르게 좀 채널을 열어줘야 돼. 아니 무슨 자식 있는 사람은 효도라고 한다지만 이보세요. 못해요. 오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아 얘기하면 돼요? 네, 그럼요. 예. 본인이 바빠서 안 오시는 거 무슨. 아유, 제가 네. 저는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 예. 뻥을 계속 치다가 나는... 김숙 씨가 얼마 전에 예. 드디어 온 거야. 그날 비가 왕창 왔어요. 그 짓골이 돼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는 일본 콘서트 한번 가고 싶어요 그 아, 예. 내가 그랬었잖아 일본 네네네. 콘서트로 가겠다고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똑같, 우리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우리 썰 풀면서 예 일본어도 너무 잘하니까 난 그것도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시경이가 이런 적 있어
누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뭐 그냥 잘 그냥 하는 줄 안다고. 사실 언어랑 이 다이어트는 왕도가 없잖아요. 그럼요. 아, 쟤는 살 쉽게 빠지니까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재밌는 게 이제 얼마 전에 투어라고 왔는데. 전 거기가 그러니까 재밌고 좋은 게 진짜 신인이잖아요. 예, 일본에서. 네, 그래서 뭐 후쿠오카도 잘 안 팔려요. 600석 공연장인데 안 팔려서 400석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다 안 팔려서 250명 앞에서 노래하게 된 거예요. 아니 가까운 데 난 금방 날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 250명 앞에서 노래하는 노래 맛은 또 다르거든요. 그게 너무 그치, 행복하고 그치. 재밌고 눈 다 마주치면서 그러면서도 약간은 아, 좀 더 큰데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하필이면 차은우 놈이 연락이 왔어. 예. 어, 형님 저 얼마 전 일본이었는데 어 그랬구나. 어디서 했어? 세이브 돔에서. 자랑스럽다. 그래서 아, 그래 몸 잘 챙기고 그리고는 아니 아이유가 예. 또 뭐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이 예.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예. 아 그래 너 얼마 전에 뭐 일본 아 저 요코하마 아리나에서 어어 아, 그래 몸 잘 챙기고 선배가 아니야 어. 시경이가 조금 늦을 뿐이야 분명히 아니야, 언젠가는 아니야. 다 알아서 그럼 아니야, 도매사 할 거야 아니야 한국에서 괜찮아 아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면 일본 분들은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도 글쎄요? 가장 아니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와우 막 더 이제 뭐 이제 어떤 나라에서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다 노래하는 다 마음이 항상 똑같으니까 근데 저는 하여튼 가사를 되게 집중해서 부르는 스타일이라 얼마나 또 잘 들릴까 더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마디만 할게요 스고이 예, 스바라시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났죠 일본어 그거 다죠 승연생 2932님이 네, 지난주에 성시경씨가 포항에 공연하러 오셨었는데 너튜브 좋아요랑 구독 눌러달라고 돈 안 드는데 좀 해달라고 하셨죠 바로 누르고 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오랜만에 아니 12,000명이 오셨어요 포항에 예. 행사인데 아, 참 신기한 게 좋아요가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참 안 누르게 되고 그래. 맞죠 왜 그럴까 이해한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옛날에 유튜버들이 막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하면 아, 저런다가 누르냐 왜 저래 참 그러니까. 시끄럽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 좀 눌러주세요 난 꼭 눌러 시경이니까 근데 그랬더니 진짜로 한 거의 한 10,000명이 넘었어요 어, 정말 한 방에 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 포항 그래? 분들이 진짜 의리가 있구나 좋아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난 이제 기회가 없잖아 오늘하고 내일뿐이 저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너튜브 열었거든요 아직 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 해줘보세요 난 진짜 처음이다 지금 처음 말할 때 되게 창피하죠 예 너무 창피해 점점 뻔뻔해질 그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잠깐만 그럼 성시경의 파워를 한번 눌러주라 그래 나 지금 얼마인데 얼마까지 되나 볼까 내가 이걸 다른 게스트들한테 해주면서 내 거는 못한다 아 진짜 나는 지금 몇만인지 몰라 전 그래요 그냥 눌러주는 건 별론 것 같아요 어. 최하정씨가 예. 하는 걸 보고 아 너무 재밌다 좋다 할 때 마음을 주는 건 거잖아요 그럴 그러네. 때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벌써 29만 넘었어요 29.3만이래요 이거 30만은 하자 30만 공약 뭐 하실 거예요 30만 되면 어, 나 뭐 5분 5분? 어, 어. 5분을 뭐 5분 드린다고 5분을 누구한테 추첨해서? 예, 추첨해서 여기 아. 이제 최파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네 하여튼 최파타를 통해서 해주신 분에게 5분 어. 5분 알겠습니다 그 에어프라이어 달린 5분 몇 개요? 5개 그 누나가 사서 주는 거예요? 어 와. 너무 기쁘니까 야 그런 걸 하니까 갑자기 우리도 그래? 뭘 줘야 되나? 그러면 40만 가 40만 40만? 40만 그렇잖아 나도 이러다 거덜나겠어 근데 예전에는 예. 막 뭐라 그럴까 유튜브 뭐 유튜브 연예인 유튜브 막 유튜브랑 그건 좀 다르지 않나 그냥 개인 방송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본인이 그 본인의 채널을 오픈하는 건 의미가 있더라 진경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독려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막 어, 오픈했어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맞아요. 자기 아이디를 갖고 있듯이 예, 예. 어, SNS,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모두 똑같이 계정을 여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재밌는 콘텐츠가 있으면 사랑을 받는 거고 좋아요 힘입어서 40만 되면 저기 그 에어프라이 겸용 5분 제가 다섯 대 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이런... 물량으로 뭘 어? 물질적으로 구독을 모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 이건 물질적이 아니라 나는 게 성의 표시야 아,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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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뭐 우리 성시경 씨는 189만인데 이제 200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 와 우리 시경이는 참 확실히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일찍이
벌써 코로나 때 했었잖아. 그렇죠, 심심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때 할 수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 근데 제가 어쩝지 않게 또 유튜브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정말 그렇죠. 구독자 수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부지런하게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그렇구나. 구독자가 있다고 안 봐줘요. 그런 세상인 것 같아. 옛날엔 SBS의 힘으로. 어디에 나가면 잘 안 되는데 SBS니까 드라마가 잘 되고 아하. SBS니까 라디오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스테이션의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근데 이것도 스테이션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예.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더 재밌는 건 내가 국밥을 200만 명이 보니까 신곡을 내면 200만 명이 와서 들어주지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국밥만 보고 나가요. 그렇게 무서운 말만 해. 그럼 나 어떻게 해. 아니지 그러니까 화정 누나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구독자를 울리는 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누나가, 의미가 없다.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하하가 저한테 시작할 때 해줬던 말인데 절대로 네가 일이라서 하고 싶지 않은 컨텐츠는 하지 말라고. 그치 그건 티나지. 내가 좋아서. 오래 못한. 근데 저는 진짜 요리 좋아하고 개 좋아하고 그치. 노래하는 사람이고 맛집 소개하는 거 좋아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아저 강아 씨도 너무 귀엽잖아. 최하정 씨도 최하정 예. 씨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시면 알아서. 그렇구나. 시간에 따라서 늘지 않을까. 성시경 씨 너튜브계의 일타 강사 같아요. 예. 지금 학생 상담하나요? 대치동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예, 예. 전환. 네. 네. 근데 너무 기대돼요. 최하정 씨 너무 매력 있는 콘텐츠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좀 편하게. 세련됨과. 또 어떤 소개도 너무 잘해주시고 좋은 제품과 음식과 막 식기와 막 그런 것도 너무 기대되고 나는 성시경 씨 그 먹을 텐데 아니야 그 요리할 텐데 네. 그것도 요리할 레시피, 텐데 예. 레시피 보면 어쩜 그렇게 남자답게 그냥 너무 미운 투박한 노마에 그냥 미운 그릇에 그렇구나 시경아 그게 너무 신선하더라 오히려 네 그럴 수 있죠 거꾸로 다들 예, 너무 세련되게 하니까 다들 너무 예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안쓰럽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식탁보 좀 깔아라 식탁보가 한 30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까는 거지. 근데 내가 준 도마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귀하게 모셔놨지. 아 네. 고마워. 네. 써요. 그 나무 도마 좋은 거야. 알겠습니다. PPL도 아니고 자 0020님이 성시경 씨 먹을 텐데 경기도 안양에도 나타나실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 동네 맛집 절대로 지켜. 그래 이제는 짜증을 내더라. 왜냐하면 아, 사람들이 내세요. 줄을 너무 생각. 내 동생도 이제 그 감자탕 집을 간 거야. 네네. 아 너무 짜증 난다는 거야. 왜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요즘에 그러니까 안 길 텐데. 아니야 이렇게 아니까 얼마 그거 했을 때 갔었어. 네네네. 그랬더니 아우 성시경이 왔다 갔잖아요. 이러면서 다들 막 성시경 때문에 막 이러면서 이제는 그 시대가 또 달라진 것 같아. 그 색 휘 뭐 이렇게 이런 네, 얘기 나오더라고 하더라고. 그 XX 네. 때문에 막 이러면서. 네. 아니 얼마 전이구나 한번 노원 쪽에 맛있는 칼국수 집을 소개했는데 그 밑에 댓글이 막 노원은 건드리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요즘 그 난리가 나서 저도 약간 제 성격 아시잖아요. 네. 아 노원 특집을 준비해야겠다. 세 달 동안 열 군데 소개해야지 약간 삐뚤어지려다가 아, 네.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뭐 그치. 내가 맨날 다니는 집인데 당분간 좀 못 가게 되면 속상할 것 같은데 요즘에 먹을 텐데는 그렇게까지 세지 않습니다. 한 달? 근데 내가 좋아하는 집이 한번 재평가를 받고 알려진다. 내가 친한 집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진짜 알아야 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너무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에게는 되게 신선한 정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절대로 저는 몰래 찍거나 제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라 가서 부탁을 해서 그런 거 할 때 오케이를 받아서 찍는 거기 때문에 시경이 애티튜드는 너무 좋아.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런 시경이라 알잖아. 네네. 피해 가지 않게 뭐하게 그런 게 다 보여. 그런 게 너무 진짜 예. 진짜 교과서 사장님이 오케이 하신 거니까 교과서네 교과서. 너무 저만 미워하지 우리 마십시오. 시경아 요 그 네. 김은선 작가 알죠? 아 실버라인. 아 실버라인이 문자가 왔네. 어 누나. 시경이 나온다니까 너무 옛 생각이 나네. 이젠 너무 거물이 되신 성발라 차에서 듣고 있다. 아 누나. 옛날에 김은선 선생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죠? 누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혼냈던 것 같아 그때는. 눈에 들어오면 얼굴에 화가 나 있어 항상. 나 시경이 너무 좋아. 근데 그래서 좋은 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뻐해주면 그 약간 인정. 강아지가 인정받은 딱, 거야. 아, 고양이가 딱 올라왔을 때 기분과 강아지는 다르잖아요.
어, 이 사람 분명히 날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왜 따뜻하지? 그런 감동이 그러니까. 있는 실버 라인이, 네. 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버 라인. 네. 하지만 진짜. 화가 많았던, 네, 여자로 기억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여웠든 마무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 누나 괜찮지? 네. 지금 혼자 웃었을걸? 맞아, 맞아. 어, 그리고 모다모다님. 손까지 예쁜 가수님, 손톱이 늘 깨끗하고 정리된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손질하시나요? 큰 덩치로 큐티클 정리하고 손톱 예쁘게 자르고 있는 가수님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네요. 라고. 저는 이게 꽤 없는 편이에요. 깨끗한 편이에요. 어, 그래. 아니, 관리라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는데? 네. 그래, 관리할 성격은 아닌데. 아니, 어때요? 네. 우리 호영 씨는 맨날 이거 일주일에 두 번 하거든. 네. 김호영은. 기분 좋을 땐 세 번도 한다고. 어, 유전인 것 같아요, 되게. 어, 원래. 네. 어, 어. 아, 그래, 아빠가 그래, 엄마 그래요? 글쎄, 아빠 엄마는 모르겠는데. 어, 예. 그러니까 타고난 거구나. 아니 근데 DNA가 재밌는 게 그런 것까지도 다 닮아. 아. 아마 가서 보세요. 아빠나 엄마 이렇게 깨끗하실 거야. 이거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목에 주름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 엄마 닮아서. 무섭기도 해요. 사사일리님이. 예전에 식경 씨 나왔을 때 서정 언니가 머리숱 보고 감탄한 거 생각나요. 머리숱도 타고났나요? 예. 타고나지. 저는 그 흰머리가 안 나요. 아니 근데 식경이는 발라드를 하는데 숱이 없대 봐. 그럼 또 느낌 그렇거든. 이것도 못하잖아. 아, 좀 섭섭하죠. 먹을 텐데 이거 못하잖아. 예, 예. 근데 그 숱은 다행히... 누가 닮았어요? 아버지 쪽인 것 같아요. 아직도 걸... 흰머리 없으세요. 좋은 걸 많이 물려받았네. 그리고 숱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숱은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예, 뭐 제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유전이니까 그거. 아니야, 그래도 두유 많이 먹고 검은 콩 먹고. 검은 콩. 예. 나 미소 천사야님. 20년 전 로맨스 영화를 할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연애 스킬을 모두 이 코너에서 배웠습니다. 유희열 씨랑 19금 토크하셨던 것도 생각나고 최파타 사진관에 애기 시경님 사진도 많던데 허정 언니도 예쁘고 시경 씨도 참 앳되네요. 네.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에 사진 띄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누구야? 지금 보라 보시는 분이 이제 보실 거예요. 아니, 이, 저는 전데 예. 이 여자는 누구예요? 최하정이야. 아니, 너무 왜, 어리지. 아니 왜, 머리가 이상해? 이렇게 하는 게 또 이쁘네. 어, 앞머리 좀 내려볼까? 아, 시경이 머리숱 봐라. 저거 진짜 네. 산골에서 내려왔니? 완전히. 아니 이 사진은 예. 약간 되게 능력 있는 그 회계 쪽 일하는 여자.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뭐 좀 보여달라고 온 것 같아. 네. 회계 좀 슬쩍 보여달라고. 아, 유영석 씨랑 싸이 씨랑. 예, 유영석 씨랑. 중간에 누구야? 중국 분은 누구죠? 그러니까 누구야? 이거 입으면 맨날 중국집에서 일하는 여자 같다고 사람들이 놀렸는데. 네. 아, 미인 있어요. 네. 자 이거고 이거 시경이다. 아이고. 예. 와. 아이고 이렇게 소가 제대로 핥았네요. 최하정 씨. 머리를. 머리. 네. 제가 좀 깻잎 머리 좋아하거든요. 제... 와 어리다 어려. 예. 예. 아이고 이건 또 뭐. 아, 아이유구나. 아이유. 아, 이것도 최하정이야. 그러려다가 좀 다르게 생겼네요. 이쁜 아이유. 예. 아이고 그리고? 이쁜 아이유. 네. 뭐 그대네요 했을 때인가 보다. 같이 나온 거니까. 네. 김민아 씨가 우리 오빠 머리숱은 진짜 최고 최고. 진짜 머리숱 최고다. 네. 아니 사람 불러놓고 계속 머리숱 칭찬. 아니 근데 머리숱만 얘기하는. 요즘은 머리숱이 진짜 큰 거거든. 감사합니다. 유은영 씨가 화정 언니 인형이 앉아 있네. 아이고 어렸네. 저 때도 맨날 늙었다 그랬는데 또 지금 아니야, 보니까 어리네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인형 같아요. 아이고 해가지고 이현주 씨가 네네 축가 공연할 때마다 매번 티켓팅 실패해서 못 갔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예매할 수 있나요? 제발 다음엔 더 넓은 장소에서 해주세요. 제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맨날 그래갖고 또 막 매번 화나가지고 막 매진 아니 뭐지 암표 네네네네. 그 티켓 사지 말라고. 맞습니다. 그 막 진정으로 그 팬들을 위하는 마음도 느껴지면서. 그런 공연 문화를 제대로 자리 잡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참 성직더라. 근데 다행인 건 아직까지 암표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대책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법을 이제 하려고 아직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맞아. 왜 또 왜 상가에서 왜 정신 없을 때 이게 판매하고 막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더 좋은 곳에 가실 수 있다는 등 그런 건 좀 좋지 그치, 않은 거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 맞아. 근데 티켓도 진짜 아, 난 그 마음이 너무 못된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또 간절하니까 막 무리해서 막 그걸 사잖아. 네. 근데 가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판매된 거니까 누가 와도 상관없을 그치, 수 있는데 아니, 딱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꼭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꼭.
그 시경 씨가 이제 아까 이제 김은선 씨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은선 언니가 또 발끈해서 네. 답장을 아, 보냈네요. 화가 많으시다니까요. 예, 예. 시경아, 네. 너도 만만치 않았단다. 투덜 앵그리로 지금까지 오두만. 그래서 누나 네가 좋아 한결같아서 맞아. 너도 엄청 투덜댔어. 누나도 아직도 화가 많은 걸 보니까 건강하시네요. 맞아, 우리 시경이도 엄청 투덜댔어요. 그럼 투덜 앵글이에요. 어. 아, 앵글이에요. 앵그리버드. 맞아. 네. 아이고 귀여워라. 자, 오래된 시계님이 네, 시경님 DJ 그만두셨을 때 매일 라디오 하던 시간의 허전함과 상실감을 어떻게 채우셨나요? 곧 최파타가 끝나는데 화정 DJ에게 추천하고 싶은 시간 잘 보내는 방법과 화정 DJ를 만날 텐데 초대하면 어떤 음식을 해주고 싶은지. 그래요. 아니 뭐 허전함도 있고 상실감도 있지만 또 괜찮은 또 아 새롭게 브런치도 좀 해야겠다 이런 뭐 그러니까 시원섭섭. 네. 네, 저는 아예 상상이 안 되는 게 저는 라디오를 다 합쳐서 7년을 했거든요. 네, 이제 군대 갔다 온 시간 빼고 저희는 밤 시간이었고 지금 27년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부부를 잃어버리는 마음 같은 거 아닐까? 맞아요.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뭐 끝나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뭐 상실감을 이걸로 채웁시다가 아니라 아마 평생 한 10년 동안은 라디오가 내 그래, 그래. 인생에 큰 그럼요 내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예. 전 옛날 여자친구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죽도록 싸우고 죽도록 사랑하고 근데 7년 사귀다 헤어지면 얼마나 그게 시간이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27년 사귀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안 만나는 걸로 하면 내 동반자였구나. 맞아요. 나쁜 놈이기도 했는데 되게 예쁜 놈이기도 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추억과 날 아무데도 못 가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방법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큰 인생의 결정을 하신 거지. 네. 맞아요. 진짜 시경 씨 말대로 내 인생이잖아요. 인생이었고 근데 이거를 내가 무슨 유튜브 하려고 그만뒀다 아니, 이런 아니, 얘기는 진짜 아니, 너무 이거 하면서 섭섭해. 유튜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예. 네.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때다 지금이 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광고 듣고요. 네. 네. 자, 최파타 패밀리 초대석 라디오를 사랑하는 성시경 씨와 함께했는데요. 예, 내일 와야겠는데요. 내일이 마지막. 예, 왜요? 아니 그 먹을 게 있다고. 먹을 텐데. 아니, 이 어떤 사이즈 보소. 네. SBS 전 직원. 네. 아. 제가 내일 예. 닭꼬치차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신 분들. 달게 순환시대네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안내데스크에서 있으셨던 분들, 네, 청경분들 꼭 드시라고. 아이고야. 예. 아이고 깜짝이야. 우리 싸이가 또 네. 네, 싸이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방송 안 나갈 때 누나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청취자들이 너무 고마워할 것 같고 남일 같지 않은데 언제 관두던 그치, 언제 관두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은 뭐 좀 더 오래 하면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짧게 하면 아닌 게 아니라 27년 6개월은 말도 안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다들 기억할 것 같고요. 네. 제 데뷔와 함께 네. 그래 우리 시경님 해주셨는데 네. 너무너무 제가 팬으로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싸이 성시경의 뜨거운 안녕 들으면서 우리도 뜨겁게 안녕. 성시경씨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 자 저는 내일 12시 하루 울지 마요 못생겨. 예. 네. 맞아 울면 못생기니까 내일 12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러.